장관도 임금 비교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? 장관님 포함돼요 안 돼요?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?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짝퉁 임금 비교제, 이게 임금 상한제인데 왜 이 사회에서 고액 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? 그러면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?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5, 6천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 3천만 원짜리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갑니까? 왜?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양심이. 타협하자, 고통 분담하자.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어요, 유럽에. 살찐 고양이들 살 드러내는 거, 그게 고통 분담입니다.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을 합니까? 가만히 계세요.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?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5%만 해도 23만 개 일자리 다 만들 수 있어요.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 1%만 조세로 걷어도 6조 원입니다. 왜 못합니까? 왜 안 합니까? 졸라벨 허리띠가 없어요.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.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.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. 졸라벨 허리띠가 없어요.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.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.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양심이.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.